한 구성성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부터 여기 두정동 대우 2차인가? 예, 아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우 1차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 추석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상이 베란다에 있던 상이 삭아가지고요. 자동차가 없어도 자전거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딸사 아빠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거의 출연할 뻔 하셨는데요. 당근에 나온 원목 책상을 아주 착한 가격에 구입하셨고요. 그 책상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옮기는 과정에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원목 책상은 무게도 무게지만 크기가 제법 커서 성인 혼자 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빠는 그 크고 무거운 원목 책상을 아빠가 사랑하고 아끼는 노랑 미니벨로에 싣고 마치 자전거 묘기를 하듯 구성동 천안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에서 두정동 할아버지 할머니 댁까지 7.8km, 자전거로 대략 32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이 훌쩍 넘어 결국 운반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독해줘, 구독해줘. 딸셋 오빠 TV의 딸셋 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그 구성동 천안 구성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부터 여기 두정동 대우 2차인가? 예, 아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우 1차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 추석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상이 베란다에 있던 상이 삭아가지고요. 네, 이거를 당근에 나왔길래 네, 갔다가 이거를 용달 차에다 실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 이렇게 실패하는데 인간 승리했습니다. 자전거가 없어도 아니 자전거란 이게 힘이 들어가죠. 자동차가 없어도 자전거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